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차장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오늘 참 특징적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여행 항공주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일본 쪽에서의 그런 이슈가 좀 많이 들렸죠. 일본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이거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선 가장 저가항공사 위주로 해서 많이 연결되는 기업들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6월 10일부터 이 패키지 투어에 한해서 관광객 입국을 좀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거의 2년 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본 정부가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광 목적 입국을 금지한 이후에는 봤을 때는 정확히 봤을 때도 한 1년 10개월 정도 이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6월 1일부터 현재 만 명 정도가 일일 입국자 수가 상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2만 명까지 늘리는 걸 봤을 때도 이 일본 쪽에서의 그런 국제 항공은 열리면서 우리나라 여행과 그 항공 업체들한테는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를 좀 관심 있게 오늘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실적은 당분간으로 봤을 때도 흑자로 빨리 전환한다. 전환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봤을 때는 이제 흑자에 대한 기조가 보인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를 최근 몇 주 동안을 봤을 때도 어떤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여행 관련주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? 예, 우선은 동화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재 기업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실제적으로 동화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바로 전액 쪽에서의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인 이 자회사 쪽에서의 전액에 대한 이 캐파에 대한 증설 부분 같은 거 이슈로 나와주면서 이 동화기업에 대한 주가 상승세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기존 캐파 같은 경우에도 이 5만 3천 톤에서 지금은 9만 3천 톤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좀 밝히면서 이 전액에 대한 글로벌 수요 부분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MDF 또 PB의 판가 같은 경우가 이 작년 대비해서 37% 그리고 이 PB 같은 경우에는 이 27%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판가 상승에 의한 이 마진 부분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이 목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보험 같은 경우가 8만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작년 대비해서 한 25% 증가한 수치라고 봤을 때 판가가 오히려 이 원자재의 가격보다도 상승률이 더 좋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본업과 또 신사업 쪽에서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동화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매수가 지금 현재 가격 추천은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요. 목표가는 9만 원, 순차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우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